예레미야 31장 3절 그 한마디가 있는데,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니라. 아, 그 말이 있어요. 난 그 말이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몰랐을 때는 갈등이 많았어요. 하나님 나를 좋아할까 의심도 많았고,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 이런 갈등이 많이 있어요. 젊었을 때, 25살 때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성찬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장로님께서 성찬을 가지고 나한테 맨 먼저, 왜냐면 내가 그때 교회 성가대 피아니스트였거든요. 그 피아니스트한테 제일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먹나 받나 어떡하나, 이거 뭐 다 이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니라, 네가 훌륭한 청년의 입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아, 그날 그냥 그동안의 모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무거웠던 짐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날 제가 피아노도 못 치고 그냥 성찬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는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변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가 되더라고요.